네, 앞서 보신 대로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원격 수업이 세 단장 되는 만큼 내실 있게 이루어질 거라 기대를 합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이 과정을 먼저 연수한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과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자 저희가 줌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신목초등학교 장원일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앞서 보니까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플랫폼을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먼저 시범학교 선정 과정이 있었고요. 네. 네,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만든 개발팀에서 연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 컨텐츠가 온라인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또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수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네. 또 온라인에서 쌍방향으로 실시간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지원단 선생님들께도 네, 지속적으로 연수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올 초부터 시행했던 이 원격 수업은 사실 민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와서 선생님들도 좀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번 공교육이 개발한 이 플랫폼과 좀 차별화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네, 그동안 이제 민간에서 만든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편리하게 잘 사용을 했지만, 이런 플랫폼들이 언제 어떻게 비용을 요구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직접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면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고 찾아봐야 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바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이 원격 수업 콘텐츠 구성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서 이 수업 내용 좀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이번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또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할 수도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을 저희가 구성할 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장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콘텐츠만 계속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사가 말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있는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시범 단계여서 진행이 된건 아니죠. 준비 단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한창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격 수업에 아직은 좀 적응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입장에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등교 수업을 하지 않는 날에도 학생들이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을 좀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시간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변화의 시기를 좀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잦은 변화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 지도나 학습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학교에 좀 신뢰를 가져주시고 학교의 선생님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주시면 저희도 힘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은 시범 운영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직접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